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봉산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산행 출발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DMC 청구 아파트를 지나 봉산 봉수대 서원흥 벌고개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 거리는 5.6km, 이동 시간은 2시간, 최고 고도는 299m, 난이도는 하입니다. 이 코스는 서울 둘레길 7코스 구간입니다.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동고택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DMC 청구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계단을 오르면 등산로입니다. 이제부터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우중산행하러 나왔는데 날씨만 좋아집니다. 편안한 산책 같은 숲길 산행입니다. 소나무 숲도 지나고요. 오늘 코스는 은평 둘레길, 서울 둘레길 7코스 구간입니다. 봉산 등산로로 방향을 잡습니다. 팥배나무 군락지입니다. 북한산이 살짝 조망됩니다. 첫 번째 조망터입니다.
현백나무 숲 넘어 백년산도 조망됩니다. 북한산 지나 안산 넘어 남산타워도 보이네요. 숲 능선길이 참 좋습니다. 숲길이 꽃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능선길이 아닌 7부 능선으로 갑니다. 비 온 다음 날이라서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봉산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북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벌레가 바글바글합니다. 개벌레를 엄청 잡으셨네요. 쳐도 안 움직일 것 같아.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지나가시는 분에 업혀서 가네요. 이제 하산합니다. 은평 둘레길 서운은 고개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